예, 정부가 조금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주식시장에 임하는 유동성의 흐름들 체크하면서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넘쳐나는 유동성인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까지 가니까 정부는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카드를 내놓았는데요. 시중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런 질문의 뒷배경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 아니,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부동산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냐 하는 배경이 좀 보통은 깔려 있어요. 그런 질문에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즉, 한국판 그레이트 로테이션, 자산 간의 자금 이동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쉽지 않냐면 지금의 그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그러면 부동산 팔아서 들어왔느냐 현장에서 만나보면 뭐 이건 있어요.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셨던 분이 한 채 팔고 더 이상 사기는 좀 까리까리하다. 그래서 뭐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좀 사자. 이런 분은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넘어온 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던 것이 재진입을 부동산 시장으로 재진입을 못해서 일부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그보다 월등히 더 큰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채권 시장 말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금 못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저희 회사도 보면 RP가 소진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일부가 들어오는 거지 부동산이 팔아서 그게 유동화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제 전망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이거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 이야기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실전 투자 시장, 실전 자산 시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으면 이 많이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안 갈 재간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예금은 갖고 있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부동산이 이걸 팔고 이쪽으로 넘어간다?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노리고 있어요. 다음 찬스가 무엇이 될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뭐 갭 투자 영역이 아니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자산 관리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공급이 늘지 않는 한은 부동산 가격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은 없고 계속해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책이 나오는 상황으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 유동성만을 봐가지고는 유동성 총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게 이렇게 많은 유동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데 이 많은 유동 금리는 이렇게 낮춰놓고 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놨는데 근데 그쪽만 막아버리는 게 그렇죠. 안 막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 막혀요. 이 네. 돈이 많은 거는 안 막히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수급이잖아요. 수급. 그렇다면 공급을 많이 해주면 공급과 수요 법칙인데 공급을 많이 해준다면 그때는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생각에는 부동산 관련 뉴스는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아서요. 관련된 유동성 흐름 체크했고요. 우리 시장 중심으로 좀 다시 돌아오면 대북 리스크는 뭐 적어도 오늘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북한이 뭐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오늘까지는 학습 효과로 이제 영향을 덜 받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서 코로나 베이징의 확산, 소위 뭐 세컨드 웨이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드러나지만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뭐냐면 더 이상 공급해줄 돈이 없다라고 느끼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해도 돈을 공급해줄 거야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전염병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사줄 수가 없고 더 이상 공급해줄 수가 없어 할 때 시장이 붕괴되는 거지 그때까지는 상당히 갈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장이 조금 애매하고 무섭고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도덕적 해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돈을 계속해서 대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가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 흐름에서 제일 나쁜 거는 하워드 막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기업, 즉 도산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도산을 안 하고 넘어왔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한계 기업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갈아 가는데 이번에는 공급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도산할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그냥 살아있는 네.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자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금이 더 들어오면 더 심리는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는 한 오히려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다.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중앙은행들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 네. 경기 안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잡히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코로나가 네. 계속 상존해 있고 대책이 나오는 네, 조건이 네. 또 주식이 유동성, 올라가는. 네, 유동성이 공급되어서 주식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병이 없어지고 자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너무 많이 풀었다. 걷자. 이랬을 때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겠죠. 네. 뭐 딜레마네요.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백신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 그게 맞겠죠. 예. 주식이 올라간들 뭐 같이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사전 질문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주도주의 맥락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오늘은 또 뭐 2차 전지 5G 이런 쪽이 좀 치고 나오고요. 바이오는 좀 주춤하는 상황인데 주도주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이 그거죠.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아 얘네 지금 억지로 연명되고 있어. 반쯤 좀비야. 이런 생각이 든 쪽은 돈이 안 가요. 돈이 많지만. 그렇겠죠. 근데 얘네는 그래도 괜찮아. 얘네는 약간 프리미엄, 약간 비싸지만 뭐 갈 데 없으니까 여긴 투자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는 사실은 자율주행차 폭발을 한 거고 그 앞단에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그 수량을 늘리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흐름들이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전기차, 2차 전지 그 개념으로 읽으시면 이게 정확하게 예측이 그 판단이 안 드는 건데 어쨌든 자율주행 개막하기 시작한 자율주행차 시대에 가장 1등 기업이 치고 나가게 되자 2차 전지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테슬라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테슬라가 이제 민간 우주선을 쏴 올리고 그랬죠? 그러면서 네.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을 좀 깐다. 아, 그것까지 아니에요. 이미 실제로 네. 2.5단계에서 3단계를 가장 앞서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설마 했던 게 현실로 눈에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얘네 망하는데 뭘, 안 믿어. 이랬던 애들인데, 모델3부터, 진짜 맞네?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그럼 물량이 늘어나겠네? 그러면 2차 전지가 너무 부족하잖아? 라고까지 지금 생각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4, 4분기, 1, 4분기를 통해서 LG화학이 1등을 하게 된 그 원통형 배터리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그 점유율 1등을 하게 되면서 현실이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한 거고 이거 전 세계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에 투자할 수 없고 돈은 많이 넘치고 계속 돈은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니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게 지금의 컨센스.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분만 더. 전기 테슬라 2차 전지는 테슬라 역과를 가는 거고 니콜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소차 모멘텀도 수소차는 좀 먼 얘기죠. 이거는 예. 네, 좀 먼 얘기고 좀 만든 거예요.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좀 만든 거고요.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2차 전지 캐퍼시티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전지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트럭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기술로는 예. 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뭐 나중에 뭐 전고체고 뭐가 나오는데 그건 아직 시간이 한참 이 뒤에 일이고요. 실질화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중에서도 화물차 그러니까 상업용차에서 월등히 더 필요한 기술인데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수소차가 수소 전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부각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거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니콜라도 프로토콜 타입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상이 끄집어낸 옛날 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바이오. 네, 우리가 옛날 바이오에서 이렇게 붐업이 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야 되고 2차 전지는 실전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네. 실전에서 수량이 나와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상상의 영향으로 줬던 소위 말하는 EPS 대비 그 배수가
바뀔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의 시장도 그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집중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본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